대동이는 좀 문제가 좀 있어요. 동생아, 건강검진 할 거야. 어? 건강검진 하러 간다고 오늘. 이 그 콩팥 이상하게 생긴 거 어떻게 생긴지 좀 봐야 될 것 같아. 가야 된다니까? 애동이 어디 갔어? 애동아, 병원 가야 돼. 동생 일로 와. 동생 들어가. 들어가세요. 진짜 알아서 들어갔네? 동생아 진짜 닿는다. 아, 너는 안 가. 너 안 숨어도 돼. 다 왔어요. 우와, 다 왔어. 알겠어, 다 왔어, 다 왔어. 시끄럽지, 애동아. 층간 소음 장난 아니야, 지금. 사탕 같이 하네? 왜 이렇게 솜사탕 같이 생겼어? 도착한 곳은 바로 랴옹씨 선생님의 병원입니다. 무지하게 깔끔하죠. 여기는 고양이 전문 병원이고 꼭 예약하고 와야 돼요. 무엇보다 불편한 병원 의자가 아니고 나흥식 선생님뿐만 아니라 치과, 외과, 내과 원장님이 따로 계셨어요. 이게 고양이 대기실인가봐요. 조용하지? 제가 제일 시끄럽지 지금. 아, 기다려봐. 이렇게 만만한 선생님이 있는 데가 아니에요 지금. 조용히 있어야 돼. 여기 너네 아주 심리를 꿰뚫고 있는 호시탐탐 나갈 기회만 노리고 있었네. 에이, 진짜.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풀타임 끝났어. 오, 후추마비네? 네, 후추마비여가지고. 아이고. 팔이랑 여기에 철심이 있더라고요, 이미. 여기 수술 자국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쪽에? 네. 아, 그러면은 수술을 했는데 그 수술을 안 돼서 버린 것 같아요. 성공이 다 안 나온 거죠? 여기 막 이런 거 있는 거. 이런 건 괜찮아요. 그냥 점처럼 생기는 거네. 네, 이런 거. 뭐 식욕이나 활력 다 괜찮고요. 네. 먼저 신체 검사하고요. 네. 프로그램에 따라서 뭐 슬림 베이직, 스탠다드, 프리미엄 등이 있고. 건강검진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아이들 나이에 따라서 필요한 검사가 다르고 가격대도 다르니까 꼭 참고하세요. 건강검진을 하면은 보고서를 보내드리는데. 아, 약간 사람 건강검진 표 나오듯이 해주시는 거예요. 아, 네, 신체 검사할게요. 네, 아, 여기서 바로 해요? 네. 아, 데리고 들어가는 줄 알았어.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친구랑 완전 유대감이 항상 있고. 라포라고 하죠. 이거 재밌겠죠? 네. 3.6. 선생님 너무 웃기다. 아니, 싫어. 무서워. 잘 봐. 7.3kg? 빠졌다. 눈이 안 좋거든요? 제모 수술처럼 이렇게 눈썹 태우는 거를 했거든요. 아무도 이렇게 움직이는 눈썹을. 살짝 빼? 얘 근데 비듬 생기는 거는 그냥 건조해서 생기는 거. 얘만 좀 많이 생기는 거. 근데 그 중에 좀 덜해. 그러긴 한 거 같아요. 동생이는 심장 초음파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가슴까지 다 밀려요. 생긴데 가슴까지. 네. 완전 자세히 보는 검사라서 3, 4시간 걸린다고 하시더라고요. 다행히 근처에 스타벅스도 있고 올리브영도 있어가지고 구경하면서 시간 보낼 수 있어서 괜찮았어요. 적응시킨 다음에 네. 엑스레이 촬영하고 좀 스탑 하면서 네. 진행하긴 했거든요. 네. 자, 지금 빈혈 수치라고 해요. 네. 정상, 간 수치 정상, 콜레스테롤 지방 수치 정상, 그리고 신장 수치. 한쪽이 위축돼 있다 보니까 신부전에 대한 우려가 크잖아요. 크레아틴 수치는 괜찮아요. 그리고 변이 똥이 이게 자랑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쌀 것 같아요. 신장병 있는 경우들이 왕왕 발견되더라고요. 봤는데 근데 좀 약간 많이 흥분했어요. 영상 보여주면 심박수 몰아가지고 멋있어요. 왼쪽 콩팥. 왼쪽 콩팥은 모양도 이쁘고 크기도 뭐 48mm. 자, 오른쪽 콩팥이에요. 아까 왼쪽 콩팥에 비해서 좀 작아야 저 보는 게 보일 거예요.
좀 상대적으로 위축이 돼 있더라. 근데 혈액검사랑 여러 가지 지표로 봤을 때 먹고 사는 데 있어가지고 큰 문제를 일으키는 정도는 이게 커져요? 커지기도 해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이대로 있어요? 콩팥이라는 게 진짜 관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가역적으로 회복되거나 그러지 전적으로 15세 되기 전에 신부전이 올 가능성이 신부전이 정확히 보여요? 아, 콩팥의 기능이 75% 이상 기능 못하다 60% 이상 기능 못하다 그 정도 기능 못했대. 신부전 잘 바꾸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애동이가 좋아하는 릴리프를 주셨어요. 먹이라고 까먹고 있었던 게 이것도 야옹신 선생님이 만든 거였어요. 또 검사 결과를 엄청 자세히 알려줘가지고 왜 저렇게 몇 시간이나 걸려야 결과를 들을 수 있는지 이해가 좀 가는데, 근데 또 좋은 거는 아까 검사 결과를 PDF로 주신다 했잖아요. 저는 좀 집이 멀으니까 혹시 저희 동네에서 검사를 또 하게 되면은 검사 결과지 같이 볼 수 있어서 그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해주시는 게 지금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또 빨개지셔야 되게 설명 잘 들으셨어요? 네, 엄청 자세히 해주시던데요? 애동이는 좀 문제가 좀 있어요. 아, 그래요? 이쪽 화면을 보여줄게요. 치아 문제가 좀 심각해요. 이게 시선이 다 타고 내려온 거는 상당히 진행이 된 거예요. 이빨은 아마 발치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치과 원장님하고 상담을 하셔서 이거 안내 잘 받으셨어요. 그냥 튼튼하니까 아직은 냅둬도 된다 했는데 그 외에는 뭐 특별한 문제 없고요. 갑상선 호르몬 체크도 받아본 적 있어요? 없어요. 저 그렇게 자세하게 한 적 없어요. 아, 진짜? 뭐 얘는 나이가 뭐 어리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저희가 거의 풀스크린에 가깝게 지금 검사를 한 건데 이렇게 지금 수술이 돼 있더라고요. 지금 아마 여기도 골절이 있었어서 아마 관절 고정술을 한 것 같은데 구조적으로는 크게 막 이상하다라고 보이진 않거든요. 콩팥은 진짜 그냥 미안하다. 교과서적인 콩팥. 너무 예쁘죠? 예쁘다고 하면 이상하지만 관리해야 될 거는 방광내 슬러지처럼 항체는 낮은 항체가 있어요. 범벽혈구감소증과 관련된 항체가 2예요. 그거는 저희가 해드릴 테니까 애들이 많아서 그런 예방접종을 더 챙기기 힘들죠. 체크를 못했어요. 아, 심한 말. 우리가 산발이 됐네. 얼굴 예뻐. 예뻐요. 사람들이 나한테 질려면 어떤 기분일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연예인한테 질려면 아니죠. 정색할 거고. 워낙에 큰 일을 많이 겪어서 짜잘한 이런 좀 이 정도 문제는 이빨 정도의 한 부분에 아까 말한 치료를 해서 개선될 네. 문제들만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 치과 치료하고 관리할 거 하고 정기적인 체크 할 거 하면 네.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영아 고생했어. 정신을 미안해 이동아 갑자기 급제시켜서. 그래서 정색이는 어떻게 됐냐고요?